하게 보이나? 내가 삽에서 손님 전화기야. 근데 한 아이씨 저리 가서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문수 하나 잡아서 내 터전을 상담 전화하는데 미안해요. 자, 전화를 꺼버릴게요. 전화를 꺼. 진도. 나 흥분하니까 진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었어. 가만 있어봐. 아, 나 몰라. 진동도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지금. 니가 딱 아이씨. 구독자분 오셨으니까 네. 보고 할게요.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앞에 가지 마시고 여기 네, 이 정도에 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끝나면 불러주세요. 사가세요? 네. 진짜로 사봤어요? 네. 진짜로 사봤어요? 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사업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사업 장소가 안 보여서 물어보는 거야. 네, 사업자 등록증 내고 집에 주소를 해서. 그러니까 사업 장소라는 것은 내가 사업 내 가게가 내 터가 있어야 되는데 내 터가 없고 없어요. 내 터가 없고 혼자 그냥 물건을 열심히 이렇게 팔러 다니게 보여. 네. 물건만 그러니까 여기서 주문하면 여기 갖다 주고 여기서 주문하면 여기 갖다 주고 네. 그렇게 어떻게 말하자면 내 개인적인 사업인데 세일즈맨이라 그래야 되지. 네. 그렇게 보여서 물어보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자꾸 반복을 하는 것은 정말 사업하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사업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은 내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야. 말을 하는 거야. 네. 내 자리는 없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말을 하자면 약장, 옛날에 우리가 약장수라 그래야 되지. 약장수가 약 팔듯이 네. 여기 가서 팔고 또 여기 가서 우리 빨리 이 동네에서 약 좀 팔아주세요. 또 이렇게 또 연락이 오잖아.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간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올 수전을 너무 힘들었다고 지금 그러셔요. 네. 올 수전이 나한테 인생에 이제 사업을 하신 지가 그렇게 사실 오래되게 보이지는 않아. 네. 내가 말할 테니까 길면 길고, 길면 길고 네. 아니면 아닌 것만 대답해 주세요.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횟수로 2년 또 저 횟수로 2년 정도 보여. 네. 그 앞전에는 나무 일을 하신 걸로 보이고 또 그 앞전은 내 사업을 갖다가 지금까지 딱 내가 보기에는 한 세 번 정도 하게 보여. 네. 세 번 정도 하게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맞는 것만 대답하세요. 예. 내 사업을 세 번 정도 하게 세 번 정도 하게 보이나 내가 사업에서 손님 전화기야. 근데 한 번도 성공을 하게 느껴지지가 않아.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네. 그래서 당신 마음에 한자락에 돈의 욕심, 사업의 욕심,
남자의 성부록이라 그래야 되지. 성부록을 갖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던 사람이야. 무척. 예. 근데 작년에, 재작년에는 그래도 내가 조금 재미를 봤을 거야. 네. 재미를 보다가 올해 들어와서 올 초부터 내가 시작해서 올 초가 한 올 2월달, 3월달 지나면서 내 사업이 꼬꾸러지기 시작했을 거야. 네. 망했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매출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만큼 그래도 솔찬히 가게 차려놓고 장사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래도 그런 사람보다 더 낮게 매출은 올라갔다고 말을 해요. 할머니가 매출은 올라갔는데 올해 들어와서 매출이 반 이상 3분의 1로 더 떨어져 버렸어. 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불안해. 많이 마음이 불안해 있고 내가 여기서 망하면 어쩔까 하는 심정이 내 감수 속에 너무 많이 타. 네. 근데 당신은 고맙게 생각해야 돼. 뭐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안 되는 걸 갖다가 원망하지 마시고 네. 원망하지 마시고 긴급한 대답을 하고 했습니다. 3, 4년 전에 당신이 나무 밑에 있었을 때 내가 남한테 문서를 한 4개 정도를 빌려줬을 거야. 네. 문서. 네. 그 문서가 어떤 문서야? 자동차 명의 이런 명의 빌려준 거죠. 누구한테? 그 사장한테? 네. 그 사장한테 명의를 빌려줬어. 그리고 다 명의가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당신은 나왔어. 네. 뭔 말인지 알아들어? 네. 겁다가래 성실한 사람이야. 왜 이 말을 하냐면 당신이 그때 다 정리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고 너무 거기서 견디기가 힘드니까 당신 스스로 그쪽에서 나가라고 말만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말로 나가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하는 모든 표현이 당신을 내쫓았어. 네, 맞습니다. 당신보다 사장이 내가 봤을 땐 나이가 어려. 네. 그리고 처음에는 동업 아닌 동업자로 들어갔어. 네.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긴급만 크게. 근데 동업자로 들어갔는데 당신은 돈을 하나도 보태지 않았고 당신은 기술만 보탠 걸로 난 느껴져. 맞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보탰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돈을 보태면서 그 사람은 돈에 한계가 있는 사람인지라 가오에 살고 폼에 살고 그런 말이 있지. 네. 그런 사람 밑에 당신은 일을 했어. 동업을 했어. 했으면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명의를 갖다가 4개 정도를 빌려줬어. 근데 그걸 채 받지를 다 정리를 하지 못하고 나왔다 이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올 수준에 아마 그 사장이 지금 내가 봤을 때 그 가게가 사장이 망해 있을 거야. 망해버렸을 거라고. 네. 응? 그러니 망해 있으면서 불구하고 당신 그 저기는 그 명의 빌려줬던 것은 다 했을 거라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맞습니다. 만약에 했어 못했으면 당신은 그 사장이 대신 가야 될 것을 당신이 감옥에 갔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이 그 돈을 다 당신이 갚아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업 안 된다고 울지 마세요. 지금 사업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예. 어쨌든 저렇든 당신 사업 안 되더라도 그 액 때문에 하고 여기 왔잖아요. 여기 왔죠? 네네. 어? 그러니 고맙게 생각하시고 나 또한 점을 보면서 참 다행이구나. 여기 마음속이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했는데 한 가지 일은 그래도 말끔히 채워준 건 사실이네. 그렇지? 네. 근데 한번 물어보자.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누가 우리처럼 당신 집에 누가 우리처럼 신 모셨어? 누님. 누님? 네. 근데 신명은 보이는데 신명은 보여요. 네. 그런데 우리처럼 법당이 안 보여요. 네. 내 모신 거예요? 누나가 많이 아파갖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잠깐만 내가 말해. 맞추도 내가 맞추고 틀려도 내가 틀려. 예. 누나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병이 오기 시작한 거야. 그쵸? 네. 신병이 오기 시작했고, 중학교 때부터 신병이 또 신이 누나 몸을 감겨 있고, 누나가 내가 신을 이렇게 모신 그 연도를 보면은, 연도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그 무렵에 신을 모셨던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응? 맞습니다. 나한테 지금 좋게 대답할 때가 아닐 것 같은데? 어? 지금 여기 나를 보는 시청자들이라 그래야 되죠.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 모르겠다. 오늘은 화가 나네. 너무 화가 나. 내가 하라는 게 아니라, 당신 신명이 너무 화가 난다고. 아까 내가 처음에 했던 말은,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 당신 신명에서 했던 말일 거야. 아까 가르쳐 준 말일 거라고. 어? 왜 신명 원망하는데? 왜? 엎어놓고, 안 되니까, 사업 지금 안 되니까, 신명 원망해? 어? 한번 물어볼게요. 누나 병, 어렸을 때,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빨리 병원에 치료를 했으면, 누나가, 걷지 못하는 상황은 안 됐을 거 아니야. 왜 대답을 안 해요? 그건 나중에 다쳐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쳐서요? 네. 내가 봤을 땐 다친 게 아니라, 누나가 다친 게 아니라, 다리가, 우리가 말을 하자면, 뭐, 눈 맞춰서 관절염?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와요. 다리가 아파서, 어? 네. 근데, 가난한 집 이후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집이 가나다 보니 누나 병을 그게 그냥 아픈 줄 알고 아 씨부라 방치했던 거잖아 저도 어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화가 너무 나서 견딜 수가 없을 만큼 화가 나. 응? 그러면 내가 말하는 데서 지금 어쨌든 살려고 나한테 온 거잖아요. 네. 살려고 온 거잖아요. 네. 살려고 온 거잖아요. 네. 어디다 대고 화를 내. 화 내지 말고 대답해. 당신 할 자격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무당이지만 당신 누나를 봤을 때 어린 나이에 남들처럼 몸이 아파서 집에서만 있었던 누나가 아니라 산천을 헤매고 다니는 누나였어. 내가 봤을 때는 그래. 기모는 기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 네. 그 아픈 몸으로 그 아픈 몸 이끌고 산천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울었던 누나가 맞다고? 네. 당신 그 어린 누나 그 나이 누나 어리 젊은 그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누나 그 누나가 당신 먹이 살렸잖아. 당신 집 먹이 살렸잖아, 그 누나가! 네. 어? 근데, 내가 지금 당신한테 왜 화를 내고 있는 줄 알아? 어? 니 땀에! 당신 니 땀에! 당신 누나는 신을 엎은 게 아니라! 뺏긴 거야! 내 말 틀렸어? 네. 틀렸다고? 당신 너 땀에 신 뺏겼다고! 어? 왜? 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냐고!
불쌍한 누나, 어? 그 아픈 몸으로 사촌 다니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어? 살고 싶어서 애원했고, 응? 내 식구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애원했던 누나 맞아. 내 말 틀렸어요? 네, 맞습니다. 당신 식구들 뭐 했어? 그 누나나 지켜주지 못하고 뭐 했냐고, 어?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손님 오면 손님 보라고 물 뜯어주고 보살펴주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어? 그게 전부인 줄 아냐고? 어? 한 푼도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옛날에는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집안이 옛날에는 잘 살았다고 당신 집안이 못 살았던 집안이 아니라 이럴 게나 날렸고 고래서 누구누구 하면은 알아줄 정도로 명예를 가지고 있던 집안이래. 집안이 빨리빨리 대답하라고. 인부장 손 넘어간다고 화가 나서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당신 할아버지 맞을 것 같지? 네. 어? 일반인한테 맞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일본 놈한테 맞아서 갔어? 네. 일본 놈한테? 네. 반발하다가 대한민국 만세하다가? 네, 아무튼 머리 안 잘리려고 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세하다가 네. 내 나라의 거, 내 아버지에서 저기 내 아버지에서 물려받은 내 머리카락조차.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일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너네들 앞에서 머리를 자를 이유가 없다. 고집부다 가신 할아버지. 네. 내가 얘 이 말을 하냐면 그때는 잘 살았다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풍지 박산이 났어. 당신 집은.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서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조금만 일찍 갔다면 누나가 이렇게 지금 병신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 지금 몸 수전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내 몸이 지금 빠그러지게 아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걸을 수가 없어. 예. 지금 그래 지금. 맞아요. 지금 그런다고. 그런데 당신이 신을 빨아먹었어. 당신 누나 신을 빨아먹었다고. 기냐고. 네. 왜 빨아먹었어? 왜 당신이 남자친구 누나 소개해줬어? 아니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남자친구 소개해줬냐고요? 네. 소개해줬는데 일반인 소개해준 거 아니었잖아. 일반인을 소개해준 거 아니었다고. 네. 어? 우리 같은 이런 사람을 소개해줬다고. 법사를 소개해줬냐고! 아니면 박수를 소개해줬냐고! 스님을 소개했습니다. 스님? 네. 스님을 소개해줘서 그 스님이 누나가 산다 하니까 소개해줬어? 어?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소개해주고 남자한테 상처받았어. 뭔 말인지 알아? 자기 신명 뺏겼어. 빈털터리로 나왔어. 말하라고! 네. 빈털터리로 나왔다고. 네. 어? 오갈 곳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오갈 곳이 없겠어? 친정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내 마음 묻힐 데가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집에서 살기는 살았다마는 산천에서 살았다고! 네. 미친 년처럼! 예. 머리 풀어가면서 산천에서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맞습니다.
오박오박 오박맞고 그 몸이 어떤 몸인데 그 몸이 어떤 몸인데 그렇게 너 인간들 너네 식구들 다 뭐했어? 어? 그 누나 나 잡아놓고 마음 돌리지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해?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 너는 누나한테 잘못했지? 네. 어? 지금까지 누구도 그러고 살았어. 누나가 벌어둔 돈으로 살았어. 그 아픈 마음으로 너는 누나가 벌어둔 돈으로 살았다고? 어? 벌어둔 돈으로 너네 엄마, 너네 아버지, 네 동생, 네 형 식구가 네 명이야? 가족이 네 명이냐고? 여성이 처음이. 형제가 네 명이냐고? 네, 네 명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어? 못 거들더라도 형제들이 거뒀어야지. 어? 형제들이 산 찾아가가지고 데리고 내렸어야지. 형제들이 마음 붙잡게 잡아줬어야지. 어? 왜 못 잡아줬어? 어? 왜 산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도 아니고 왜 병신만 늘어났냐고? 왜 병신만 늘어났냐고? 왜 누나 병신만 늘어났냐고? 어? 목을 들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목을 들 수가 없고 다리가 앉을 수가 없어 지금. 몸이 희한해. 걷지를 못하겠어 지금. 어? 이게 누나 맞냐고? 당신 누나 맞냐고? 예. 어? 그러면서 누나가 벌어준 돈으로 안 썼다는 소리 못하겠지? 예. 누나가 돈 벌어준 돈으로 잘 못 먹었다는 소리 못하겠지? 예. 누나가 벌어준 돈으로! 누나가 벌어준 돈으로 누가 집에서 또라이야? 당신 집에 또라이 하나 있대? 예, 막내 동생이. 막내? 개새끼. 나를 노트북 본 사람이 욕한다고, 욕했다고 욕해도 어쩔 수 없어. 나를 노트북 보고 시청하신 분이 욕했다고 해도 나는 해야 될 말은 해야 되겠어. 어? 그 누나 어떤 몸으로 벌어둔 돈인데 그 돈 흥청망청 써. 흥청망청 쓰냐고. 어? 내가 마음이 더 아픈 게 뭔 줄 알아? 나도 당신 누나처럼 아파. 그래도 나는 신은 안 내 모셨어. 나도 너네 누나처럼 당신 누나처럼 천보고 굳뛰고 산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살았어. 당신 누나를 지금 보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미칠 것처럼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 그러니 당신 누나 지금 무슨 희망 갖고 살아? 무슨 낙으로 사냐고? 어? 무슨 낙으로 살아요? 어? 어? 누나한테 가서 따뜻한 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따뜻하게 말해본 적 있냐고요? 누나 고생했다! 누나 힘들었다! 누나 내가 미안했다! 누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누나가 될 줄 모르고 누나 잘 살라고 그렇게 했던 건데 누나 결론이 이렇게 돼서 내가 누나한테 정말 죽을 처러졌다. 당신 그 소리 해본 적 없어. 당신 누나가 당신한테 뭐라 그러면 말 좀 꽉히 바빴고. 예, 죄송합니다. 당신 벌어둔 돈이야? 당신 벌어둔 돈이냐고? 아닙니다. 근데 누나 돈 내만져! 무슨 자격으로 무슨 자격으로 너네들이 너네 식구들이 누나 돈 내만지냐고! 왜? 무슨 자격으로 당신들 누나 돈 만져? 자격, 누나 돈 만질 사람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네. 아무도 없어.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아무도 없어. 동생들도 없고 어? 아무도 없어. 왜 병신 만들어놔? 왜? 어?
내 말을 들렸으면 들었다 말하라고. 맞습니다. 내 말을 들렸으면 들었다 말하라고. 내 말 들렸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 그 무렵에 회심받아서 제 꽃이 피기 전에 당신 그 꽃 꺾어버렸어. 어? 응? 30대 중반에 꺾어버렸다고. 맞냐고? 네. 맞냐고? 그게 대답하라고. 어? 30대 중반에 꺾어버렸다고. 네. 어? 근데 거기에서 포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법당철에서 그냥 내 복이 그런갑다 하고 다시 보셨으면 좋았을 바로. 누나가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절에 가서 사셨어요? 아이씨, 절에 가서 사셨냐고요? 네. 절에서 백발배하고 천배하고 만배하고 사셨냐고요? 네. 그 몸이 어떤 몸인데 절을 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 몸으로 어떻게 백배를 해? 어떻게 천배를 해? 어떻게 만배를 해? 어떻게 나무시 수발을 시종을 들고 살아? 어떻게 그래? 어떻게 형제들이 그럴 수가 있어? 그게 형제야? 그게 형제냐고? 어? 누나라고 부르지도 마라. 어? 당신 자식 있어? 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누나는 자식이 없게 보여. 네. 그러면 누나가 의지삼아 자식처럼 삼고 싶어 한 애들이 조카들 자식이겠지? 네. 조카들이 따뜻하게 고모들 집 한번 봐준 적 있어? 해준 적 있냐고? 없는 거. 그랬으면 조카들 보고 내 자식이란 마음으로 내 자식이란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았을 텐데 그것도 없잖아. 그것도 없잖아. 어? 왜? 이 고모가 고모지? 고모가 그렇게 되니까 창피하대? 아니면 고모 복귀가 싫대? 아닙니다, 그건. 근데 왜 고모한테 사갑게 다가가지 못하고 고모한테 따뜻한 위로 한 자락에 말 못해? 왜? 왜? 아니, 애들이 철이 없어 그렇군. 너도 철 없잖아, 너도! 너는 철 있어? 너는 철 있어서 너는 누나한테 가서 한 번씩 가서 못 박은 소리 하고 와? 어? 잘못했습니다. 보세요. 내 손 좀 보세요. 이게 무당이에요. 나도 당신 누나처럼 아프니까 내가 더 화를 내는 것 같아. 올 손님 보고 병 끝나기 전에 니게 맞고 산책 가고 또 손님 보고 산책 가고 그렇게 사는 게 무당이에요. 당신 누나가 신을 싫어했다면 마음에서 신을 싫어했다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를 않았을 텐데 법당도 없는 진짜 가슴속에 자기 마음속에 신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사람이 누나예요. 아까 말했듯이 허공 산천 가가지고 정말로 걷지도 못한 허공 산천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빌었던 사람이 당신 누나예요. 그거 알고 있어요? 네. 알기는 개뿔하라! 어? 그냥 상가니까 또 상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나한테는 머리도 못 묶고 머리 산발해서 어? 그냥 인생 포기한 사람처럼 어? 이 산 가서 목모야 울고 저 산 가서 목모야 울고 그게밖에 누나 보이는 게 없어. 어? 근데 건강한 몸이라면 내가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거야. 어? 왜 그러냐고 그랬을 텐데 건강하지 못한 누나 그 식구들이 일 한마디 해줬으면 안 됐어요. 예?
비겁하다. 진짜 비겁하네. 한번 물어볼게요. 누나의 신명이 혹시 나한테 오실까봐 겁이 나서 숨은 거예요? 아니면 누나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거 봐서 그 길이 알기에 내 자손들한테 그게 올까봐 내가 도망친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두려웠죠. 다 두려웠던 것 같아요. 다 두려워? 아이씨. 상담 누나한테 미안해요. 제가 전화를 꺼버릴게요. 전화를 꺼. 진도. 나 흥분하니까 진동을 어떻게 하는지도 까먹었어. 가만 있어봐. 아, 나 몰라. 진동도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 지금. 그래도 가슴 속에서 누나 불쌍한 생각이 안 들어. 있어야 돼. 네가 졸고 있어야 돼, 되잖아. 왜 내가 졸고 있어야 돼? 불쌍하다고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불쌍하다고요. 진짜로. 그 몸으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몸으로 산천 갔을 때 얼마나 신 뺏기고 얼마나 신 뺏기는 것도 억울하고 그 남자 새끼한테 배신당한 것도 얼마나 힘이 들었을 거냐고. 어? 근데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아? 어떻게? 니가 따가, 씨! 누나한테 많이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네. 그래야지 당신이 지금 신바람 재울 사람은 누나가 아무리 신을 내 모신 게 아니라 뺏긴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뺏겼어요. 내 모신 거 아니에요. 네. 크게 대답하세요. 네. 뺏겼어요. 네. 억울하게 뺏겼어요. 그 사람 분명히 제정신으로 못 살 거예요. 이 집 신명은 그냥 어리버리한 신명이 아니라 정말로 신명이고 부렸던 신명이에요. 그래서 누나가 이건 아시 그만 기억은 나겠지. 누나가 무당상을 하셨을 때 잘 불렸다는 이야기는 들었죠. 네. 잘 불렸고 손님들도 많았고 점도 잘 맞췄고 사람들이 이렇게 점으로 둘도 섰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누나가 기반을 닦아놓은 거였단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단지 말하자면 몸 아픈 게 누나 발목을 잡았던 거야. 그때는 그래도 안 도와줬던 소리는 못해. 식구들이 도와주긴 도와줬어. 누나가 무당성을 때려치고 당신 때문에 때려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신 뺏기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누나가 제정신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 엄마하고 살더라도 엄마는 깨갱깨갱하고 살 거야. 매일 그 원망을 갖다가 엄마한테 다 풀어놓고 살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야. 원망을 다시 엄마한테 풀어놓고 살 것이고 난 당신 와이프도 미워. 난 당신 마누라도 미워. 그래도 쉬는데 쉬는데 밥도 좀 해다주고 반찬도 좀 해다주고 한 번 정도 들여다보지 봐주고 아까 애들이 있다 그랬죠? 네. 애들 두 명이에요? 네. 둘 다 아들이에요? 네. 잘 들으세요.
큰아이가 밖에 나가기를 별로 싫어해요.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싫어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집에 누워있는 걸 좋아하고 남들하고 대하고 그런 걸 좀 싫어하고 밖에 나가서 활동적인 일을 싫어해요. 네. 근데 반대로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좀 무대뽀 같은 기질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막 작은 아들이. 네.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집안에 신이 놀고 있다는 뜻은 그 누나의 신명이 가버렸으면 좋을 텐데 가지를 못하고 있고 누나 역시 그 신명을 가슴속에서 못 놓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산천을 못 다니는 것 뿐이라고요. 아니 지금 안 아팠더라면 지금도 산천을 다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지? 네. 욕심이 많으신 분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신명에 대한 욕심이 많으신 분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명이 어디로 가겠나? 잘 새겨들어. 네. 그러니 애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데리고 가서 정말로 너는 부모가 두 분이다. 너는 고모가 아니다. 고모를 엄마처럼 생각해다오. 훗날에 고모는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 따뜻하게라도 응? 엄마처럼 생각하고 나오면은 그래도 마음속에 한 자락에 기댈 곳이 있다는 게 나도 자식이라는 게 있구나. 조카 자식도 자식이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누나가 슬슬 이렇게 마음이 식구들한테 기울어지지 그렇지 않고는 기울어지지가 않아. 누나가 누나가 말을 하자면 지금 내가 소리 빽빽 질렀잖아. 어느 식구를 보더라도 고운 눈으로 보지를 못한다는 소리를 말을 하고 시비 걸자고 싸우자고 덤비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너무 마음속에서 한이 있기 때문에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대답하세요.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아,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났어. 다 끝날라 그랬는데. 예. 이 집에는 산소가 안 보여. 네. 몇 년, 한 5, 6년 전인가?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누나하고 다 해도 그 너무 습하고 나무가 막 감고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갖고 그때 같이 가고 했을 때. 아, 나 흥분해가지고 죄송 진짜로 진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까먹었어. 순간에 지금 기억이 안 나. 지금 흥분해가지고. 근데 산소를 잘 이장을 하신 건 사실인데 그 이장했을 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뜯들고 이장을 하시든지 고하고 이장을 누나가 또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누나가 고하고 고하고 했는데 산소를 이장해 놓고 이런 산소는 분명히 습하고 그러니까 그 이장을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산소를 이장을 해버리면서 집안에 한 분이라고 해야 되지? 엄마? 네, 엄마. 엄마?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니,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네,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엄마도 하체를 쳐버렸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집 안에서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맞아서 가신 할아버지. 어? 이 할아버지는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야. 나라에 맨날로 말을 하자면 고울에 녹을 먹고 살았던 분이야. 고울 옛날로 말을 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면사무소의 면장이라든지 아니면 군수라든지. 네. 그런 집안이었다고. 근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참 고마운 같은 나라에 할아버지가 참 고마운 건 있네.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때 아까 머리 있잖아. 네. 그거 안 잘리시고 끝끝내는 맞아 죽으신 분, 한 많고 온 많으신 분,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집안이 풍긴 박살을 난 집안이야. 네. 그니, 아까 신의 가물도 많고, 아까 말했지, 조상 가물도 많은 집안이 이 집안이다. 근데, 다른 건 다 모르겠고, 내 마음속에 타는 게, 아까 누나의 마음이었을 거야.
땅을 치고 막 울고 서럽게 울었던 게 누나의 마음일 거야. 또 신의 마음이었고, 누나가 모셨던 신의 마음이었고, 내가 너네들한테 언제 굶긴 적 있지. 차라리 내가 못 불려줬다면, 나를 그렇게 해도 내가 그래도 너네들한테 할 말은 없지만은, 나는 너네들한테 충분히 먹게 살게 해줬다. 먹게 살게 해줬는데, 감히 너네들이 나를, 네가 니라고 해서 죄송해요. 화가 나니까 막 나오는 거야. 네가 감히, 어? 팔아먹으려고 팔아먹는 건 아니야. 나도 그건 알아. 누나가 불쌍해서, 어? 좋은 남자 소개해주려고 해줬는데, 어? 그렇게 되면 누나가 잘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해줬는데, 결론은 누나는, 어? 신 거짓 다 뺏겨버리고, 신 다 뺏겨버리고, 몸, 빈 몸으로, 어? 남자한테 상처받고, 빈 몸으로 쫓겨다녔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누나는 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었고, 남자적으로도 너무 많이 힘들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을 하는 거고, 아까 서른 살 때 물어봅시다. 하는 서른, 내 지금 기억 속에 들어오는 것은 고등학교 때부터, 신감은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지만, 신을 모셨던 것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모셨던 걸로 느껴져요. 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한 걸로 지금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고등학교 때 그 나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런데 누나가 그러면서 한 32, 33 무렵에 신을 뺏겼던 걸로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신줄기를 잡고 붙잡은 세월이 47살 때까지 누나가 신줄기를 못 낳고 산천을 헤맸다고 그러십니다. 무조건 내내 하지 마셔요. 나 내내 하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맞는 것만 맞다 그러세요. 47살 때까지 아까 절에서 공양하고 살았고, 산천에서 떠돌면서 살았고, 너무 방황해서 살았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를 잘 안 물어보는 성격인데, 누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뱀띠니까 50대. 50대. 너무 불쌍하네요. 50 되시면 한참 필 때고, 지금 안 아프고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대선생님 소리 들었을 것이고, 신명도 아깝고, 가족의 무심함이 너무 화가 나.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가족의 무심함이 제일 화가 나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말은 누나가 불쌍한 줄 아는 당신, 말은 불쌍한 줄, 마음은, 아니, 머리는 누나가 불쌍한 줄은 알아. 마음 깊이까지 불쌍한 줄 알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마음 깊이까지 누나가 불쌍한 줄 알았더라면, 누나 이렇게 안 뒀어. 응? 그치? 당신도 지금 와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 지금 와서 살려고 노력하지.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으나, 40대는 당신도 놀 만큼 놀았잖아. 사반답시고, 내가 너무 과한 돈을 썼다 이 소리를 하는 거야. 응?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아무리, 하늘에서 내려준 재물도 있고, 하늘에서, 준 적어도 있다고 치지만, 내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손님들한테, 미쳐서 무당집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 있어. 우리 제가집도 그래. 미쳐서 매일 오는 사람들한테는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여기에 의존하지 말아라. 딱 필요할 때만 의존하라. 네가 필요할 때만. 왜? 너 노력도 필요하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노력도 필요하다. 내가 지금 돈 좀 만든다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여자 만나고, 못 만나고, 돈은
벌진정 그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돈은 모아지는 건 없잖아. 그런 말을 하는 거니까 오늘 나도 생각을 전혀 이런 말이 나올이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냥 사업에서 사업만 잘 될 거라고 생각만 하고 점을 봤었는데 이런 말이 나올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답답해서 사업 잘 되냐고 물어본 사람한테 욕 패대들 해서 미안하고 누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누나 불쌍한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고 누나 불쌍한 걸 알아놓고 나면 내년부터는 당신 풀려요. 천하없어도 풀려요. 그럴 때는 누나부터 살려주세요. 누나부터 그냥 내가 부탁할게요. 진짜 무당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남들은 무당이 구타라면 사기치려고 구타한다 소리를 하지만은 보이니까 구슬을 하나 놓고 딱 구타로 들어가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 구 끝나자마자 산천에 가는 게 무당이고 그 사람 잘될 때까지 잠 못 자고 저야 조마조마 기다리는 게 무당입니다. 내가 더 화가 나는 것은 내가 누나처럼 그 정도는 아프진 않지만 저도 누나처럼 많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더 내 가슴속에도 왔던 것 같아요. 와닿은 것 같아요. 근데 당신 마음을 지금도 읽어보면 누나한테 식구들 마음을 읽어보면 엄마란 분만 느껴져요. 엄마가 내 딸한테는 진짜 불쌍하고 내 딸한테는 미안하고 엄마만 죄인 아닌 죄인으로 엄마만 살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누나한테 고맙다는 생각 한 번도 못 느끼고 미안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게 화가 나. 내 말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요, 오늘 많이 느꼈고 잘못한 부분은 앞으로 누나한테 또 잘해야겠다는 생각. 말로 말하지 말고. 예. 그냥 말을 하지 말고 그 고통스러운 삶 아마 모를 거야. 그 고통스러운 삶은 제가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되게 끌어해요. 무당이면서 왜 그러냐면 창피하지만 저 입 좀 보세요. 이빨이 다 주저앉아 있죠. 그래서 저는 옆으로 사진 찍어요. 컴플렉스예요. 저도 무당 길을 거부한 죄로다가 너무 맞아서 신한테 너무 맞아서 근다고 너무 오랫동안 거부했기 때문에 근다고 신이 죽이지는 않지만 금방 빨리 낫기도 안 해줘요. 슬슬 또 나는 그만큼 신한테 죄를 많이 지었고 어린 나이에 빨리 왔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 늦게 왔던 이유는 무당이 나는 싫고 무당이 창피해서 아는 건 아니야. 나는 정말로 그래요. 난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요. 책임가. 무당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책임가. 그래서 무당은 다 겪으게 하는 것 같아. 뭐를 겪으게 하냐. 너무 고통스럽게 아프다 보니 아픈 사람 마음에 눈물이 너무 한이 맺히고 또 내가 자식이 없다 보니 내 조카들 자식 삼아 살아가는 거고 또 내가 공부가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많이 못했기 때문에 공부 학교 보내달라는 사람 보면은 불쌍하고 그래서 또 빌게 되는 거고 네. 또 난 너무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장녀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난이 지긋지긋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내가 무당 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친정 엄마가 끝끝에 반대를 하다가 우리 친정 엄마가 끝끝에 무당하는 거 반대하다가 죽어가니까 딸이 죽어가니까 우리 엄마가 내 손잡고 착한 무당 되라고 돈 없는 사람 보면은 없는 대로 살려주고 사기치는 무당 되지 말고 착한 무당 되라고 내 엄마가
마지막에는 자기 당신 딸 살리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때밖에 안 남은 내 손잡고 가라. 이제는 가라. 엄마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다. 가라. 그 대신에 착한 무당 되라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 다니면서 사람들 살려달라고. 그게 무당 인생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당신한테 눈물을 못 보겠어. 그러나 이게 지금 내 우는 마음이 누나의 눈물일 겁니다. 진짜로 누나의 눈물일 겁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이 안 움직여도 내가 부탁드릴게요. 오늘 우리 집 전보러 왔으니까 당신 공짜로 전보러 왔잖아. 누나 불쌍한 줄 알고 누나 좀 잘 누나 병원 갈 때 혼자 보내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식구들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병원 좀 데리고 오세요. 가주세요. 알았죠? 서울 집에서도 미안해요. 여기서도 미안하고. 됐어요. 물어보고 싶은 말씀 물어보세요. 저 물어보러 왔다가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가면 그렇잖아. 아니요, 지금 다 잘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제가 지금 그 말씀해 주신 거에도 제가 잘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진짜 맞아요? 예. 그럼 누나 진짜 불쌍한 줄 알고 누나한테 잘해주세요? 예. 됐어요. 빨리 물어봐. 노트북 찍고 나서는 그러더라. 공짜는 좀 봐달라고. 근데 한 병, 두 명이면 봐줄 수 있어. 근데 그런 데가 너무 많이 와. 응? 근데 봐주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 예약은 밀렸지. 또 만약에 밤에 내가 기도 가지. 그러니까 내가 또 손님이 없는 시간에 전화를 하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말은 곧 가서 후회하지 말고 빨리빨리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라는 뜻이야. 내년에는 풀려요. 예. 내년에는 풀으니까 12월 달까지 입 꽉 다물고 그냥 남들 앞에서 내 할 일만 열심히 하고 나면은 내년에는 분명히 좋은 성과 비치고, 마음속에서 문수를 잡는 게 소원인가 봐 지금. 예. 마음속에서 문수 하나 잡아서 내 터전을 마음속에서 내 문술 하나 잠든 게 소원인가 봐. 내년 정도 되면, 상반기 정도 되면은, 꽃 필 때 정도 되면은, 우연치 않게 귀신이 나타나서, 분명히 잡아요. 그때 안 잡히면 따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누나한테 잘해. 예. 안 하면 용군 TV 그분한테 전화번호 물어봐가지고, 확인할 거야. 네. 나가세요. 그래도 법당을 모셨던 분이라 저는 할 줄 아네.